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상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스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군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기는 어제 오전 20분가량 독도 동해상 인근 카디즈 내 한일 방공 중첩구역을 따라 남하하다가 일본 방공식별구역 자디즈로 빠져나갔습니다. 러시아 국방부 공부실은 전략폭격기 2대가 동해와 태평양 북서부 공해 상공에서 정례 비행을 했다고 밝혔는데 카디즈 진입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즉각 대응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